존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화평 부흥사 협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죄로 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단 1%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부흥사로서 이렇게 세움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화평 부흥사 협의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영적인 지인들과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와 협력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화평 부흥사 협의회가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 바로 세우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바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화평 부흥사 협의회가 되어지고 또 이 시대에 바로 엘리야 같은 영적 지도자의 파수꾼을 세워 이 시대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화평 부흥사의 출발은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대단한 조력자 또 협력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화평 부흥사협회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였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화평 부흥사협회는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과 믿음에 바로 리터를 제시할 것이며 한국교회를 깨우며 열방을 향하여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바로 복음의 날파수가 되어서 영적 파수꾼을 굳건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또 이 시간 감사드릴 것은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총재님이신 이준식 총재님 바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화평 부흥사 협의회 모든 임영원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신 또 우리 성암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주세요.